귀하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영생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또 백운용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GP 선교회 미주 대표로 섬기고 있는 배선호 선교사입니다. 참 제가 영생장로교회 오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했습니다. 저희 백운용 목사님, 저에게는 상당히 좀 특별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저희 목사님 선교사님이셨고 또 선교적인 하트를 가지고 계신데 한국에 보니까 뭐 박찬호한테 배운 사람은 박찬호 키즈, 그리고 뭐 이렇게 키즈를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운영 키즈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때 저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엔 선교사님이셨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를 이렇게 선교로 인도해 주시고 또 트레이닝도 시켜주시고 이제 그러셨던 분이십니다. 참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훈련 받을 때 하루는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를 훈련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그려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컵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상하게 프라이팬 같은 거를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으면서 이게 무슨 컵이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백운영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여러분들이 그린 그 그림이 하나님에게 받을 여러분들의 은혜의 분량을 상징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제 아내를 저보다 한숨 위로 여기고 잘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GP 선교회 이제 이사님으로도 우리 백운영 목사님이 섬겨주고 계시죠.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아, 우리 목사님이 선교회 이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함께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이런 일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이사님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백운영 목사님은 선교사로도 계셨고 또 목회도 하셔서 참 너무 귀중한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 미국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가 온전하게 서면은요 선교지에는 100군데가 넘는 그런 선교지가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생장로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선교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영생장로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주보를 봤죠. 그러면서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승남 김미진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 스마트로로 파송한다는 그런 소식을 봤습니다. 바로 지난주 10일 날 있었던 일이시죠. 그리고 7월 19일에서 27일에는 또 마나우스, 브라질 마나우스 아마존으로 단기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필라델피아 도시 선교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뭐 선교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선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전쟁의 소식들이 있죠. 그리고 질병의 소식도 들리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선교가 늦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하심이 있으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 선교 현황을 조사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2019년에서 2020년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그 기간 동안에
선교가, 한국 선교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 데이터를 뽑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2019년, 20년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2020년하고 2021년을 보니까 신규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해서 선교가 멈춰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에서 또 저 교회에서 이번에는 영생장로교회에서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몰랐던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족을 복음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낙담되는 것 같고 질병이 오면 선교가 슬로우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보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선교는 주춤하는 것이 아니고 끝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클라이막스로 달려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건 선교라는 이 장엄한 대서사시의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에는 다윗 왕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예수님의 얼굴, 뭐 바울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니느웨 사람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니느웨, 이 죄악이 관영하고 아무도 사랑할 것 같지 않은 이 나라,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였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악명 높은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날 우리 옆에 니느웨 사람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요나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격도 없고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만행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가치조차도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과연 계시록 7장 9절에 그날에 우리 옆에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적어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수르가 너무나 싫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가 자주 입으로 터져나오는 말들 중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민족들이 있나요? 왜 우리 민족에게 그들은 그토록 악독하게 굴었을까? 왜 지금 그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까? 왜 그들은 선한 민족들을 억압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겨우겨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복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니느웨에 갔던 요나가 그들의 회개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이전에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라는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3일을 걸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3일을 걸으면서 가다가 뭐 이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시장에 가면 잠시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 3일 거리를 하루에 주파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그 하루에 주파를 하면서 그가 얼마나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지 사실 저는 상상이 잘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음 전파까지도 쓰셔서 민족을 복음화하셨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에 니느웨 성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라고 새로운 번역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문을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뜻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성이 그렇게 큰 성읍이었을까? 그런 성읍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성이 커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당시 그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도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를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 내밀기를 원하셨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바라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여러분들 제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장이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전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러시아 안에서 후원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후원금 받으시려면 러시아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오셔야 후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는 서방 종교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러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한 러시아 선교사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러시아의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러시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러시아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favoritism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자녀를 다른 자녀보다 사랑하면 favoritism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는 보니까 성교에도 그런 favoritism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우리가 좋아하는 민족, 우리를 반겨주는 민족, 우리를 반겨주는 나라, 치안이 좀 더 좋은 나라, 조금 더 가서 살기 편안한 나라라면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라면 아마 기도도 좀 더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반겨주지 않는 나라, 우리를 적대시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갈 때는 아마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교의 favoritism.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적인 favoritism을 깨는 사건이 저희 선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로 계셨던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선교하셨던 때는 1937년입니다. 이분이 방효원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갔던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세대의 거의 첫 세대 MK 미셔너리 키즈 같은 분이세요. 방진일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1937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1957년까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약 21년간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21년간의 사역은, 특별히 이분이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사역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50년대 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실 수가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벌어지면서 여러분 그 전장터에서 만났던 군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북쪽에서는 우리 북한군과 중국군들이, 중공군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남한에서는 한국군인과 미국군인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전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인해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해전술? 인해전술이라는 말은 군인들을 바다와 같이 그렇게 내려보내서 뭐 앞에 있는 군인들이 아무리 총을 맞아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중국군들이 썼던 그 방법이 인해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런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수많은 중국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히스토리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자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국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저스티스를 떠나서 말씀입니다. 이 중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수많은 자국 군인이 죽은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역사의 시간에 우리 방진일 목사님이 중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는요,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내쫓고 중국이 교회 문을 닫으면서 1949년, 1950년대 모든 교회 문을 닫았다고 선포를 했고요, 1952년도에 모든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방진일 목사님이 언제까지 있으셨다고요? 1957년까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1952년에 모든 서양 선교사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서양 선교사님들, 백인들은 너무나 얼굴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있을 수가 없으셨죠. 그런데 우리 방진일 목사님은 생긴 것도 좀 중국 사람 같이 생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 시간에 중국에 있는 교회가 방진일 목사님을 품고 이분을 동족과 같이 사랑하면서 보호하면서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어떠한 선교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분을 돌봐줬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에게 죽어가는 그때에 중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한국에서 온 방진일 목사님을 섬겨주고 사랑해줬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역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섬겨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그 중국, 그 중국에도 제가 2015년인가요? 아마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한국과 중국이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오늘 비디오를 녹화를 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막 마찰을 빚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중국 사람들이 이 사드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뭐 그냥 한국 상점도 안 가고요, 그리고 한국 물건 불매운동, 그리고 뭐 길거리에서 그렇게 들렸던 케이팝 완전히 끊기고, 뭐 TV에서는 한국 드라마도 예전에는 틀어주더니 이제는 안 틀어주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또 꼬마 두 명이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애국을 해야 되는 때 너는 삼성 핸드폰을 쓰면 되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알고 샀냐 우리 엄마 아빠가 사드 터지기 전에 사준 거다 이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밖으로 나가면 너무나 그런 삼엄한 분위기였고, 뒤에서 쫓아오던 제 아들이 아빠
하고 한국말로 저를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그게 마치 보는 그 느낌이 너무나 다른 거죠. 이렇게 서늘함이 좀 느껴질 만큼. 그런데 제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중국 지체들은 저를 걱정해 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중국 지체들 때문에 잘 철없는 우리 중국 지체들 때문에 좀 마음고생하지 않을까 이들이 생각해 주면서,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엄마한테 왔다고, 고향에서 왔다고 먹을 것을 가지고 저한테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사드가 한참인 그때 그 친구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주님,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민족과 민족을 화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그 답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이 서로를 사랑해주고 이것이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나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실까요? 때로는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민족에 대한 평가, 그것은 우리의 평가입니다. 한 민족에 대한 가치는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한 민족에 대한 가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러시아가 폭정을 하는 것 같고 중국이 폭정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모든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받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오늘 제목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이렇게 고집이 세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선교에 접했던 사람, 하나님 제가 저 나라는 절대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라는 말, 그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글쎄요, 그가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요나는 그렇게 죽었더라라고 성경이 요나서가 마침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저 민족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이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던 네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겠냐? 하나님 계속 리즈닝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의 마음을 점점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엔딩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도 저는 요나를 다듬어 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면 언어를 잘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문화에 적응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선교를 가는 겁니다. 말이요?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문화적인 능력? 조금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클리어하게, 어느 날 제가 선교 집회를 갔는데 우리 중국을 위해서 헌신할 선교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 저는 하나님이 선호야 네가 가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막 제 마음에 정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문에 중국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스크랩을 하고 외우고 중보기도 모임을 형성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대학교 갈 때 고민이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대학교를 갈 때 내가 무슨 전공을 하지 그랬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민도 없이 나는 중어중문학 그래서 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학을 다니면서 벌써 저는 뭐 단기 선교를 가서 또 한국에 있는 중국 교회에 가서 통역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단기 선교를 섬길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그 중국에서 온 일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이제 중국에서 이스라엘로 와서 그 주이시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어주는 레이버 워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서는 많이 막혀 있지만 나오면은 이제 그런 제한들이 없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저는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 성경 인도를 하고 공부 인도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가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합시다. 우리 좀 복음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중국인 일꾼들 중에는 일을 너무 이제 낮에 심하게 하니까 오후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카드 게임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옷깃을 막 붙잡고 와서 우리 좀 성경 공부 좀 해요. 제가 좀 넉살이 좋아서 이렇게 막 다녔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한국에서 한 전도사님이 왔습니다.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구자겸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원래 이스라엘에 다른 이유로 오셨다가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배선호 형제 좀 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침대가 하나가 비어서 같이 계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선호 형제 그 중국 사람들 전도하러 가는데 나도 좀 가면 안 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오세요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 뭐 기대가 없었어요. 이분이 뭐 중국어를 배우신 것도 아니고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그런데 이분이 한번 딱 보시더니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선호 형제, 내가 구시고 이름이 베드로인데 사용명이죠 베드로인데 내 이름을 중국어로 하면 어떻게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시가 중국말로는 취 그리고 베드로가 비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쥐 비더라고 해요 라고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중국어는 그겁니다. 쥐 비더 내가 이제 그 이름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또 한마디 말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선호 형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중국말로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아이니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Chinese phrase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여러분 워 아이니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워 아이니에서 워가 이제 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앞만 예수로 바꾸시면 예수 아이니. 혹시 마트에서 중국인들을 만나시면 예수 아이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르쳐 드렸어요. 그때는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가가지고 우리 쥐비더 전도사님이 쥐비더 예수 아이니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옷을 빨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그거 옷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옷을 달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이 빨래 한다는 중국말을 못하니까 내가 빨아가지고 갖다 줄게 그래서 이분이 그걸 사역을 하셨어요. 옷을 걷어다가 집에서 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날 말린 걸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중국 분들이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옷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가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 성경 공부하는데 가보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씩 이분을 쫓아서 성경 공부해 오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옷을 잠겨도 안 하시던 분들이 한번 가가지고 앉아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오시던 그분들이 오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창피해서 울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교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군요.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요, 여러분 언어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 아니고요. 말 잘하면 좋겠죠. 가서 성경 공부 잘하고 설교 잘하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 언어의 재능도 없고 하나님 나는 문화도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내가 가서 저들의 옷이라도 빨아주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 제 얘기 같기도 해요. 하나님 선교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그런 일들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아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좋아해줬던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확 변할 수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가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편견으로 그 나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편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들에 대해서도 선교적인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요 나에 대해서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요나는 하나님 나는 니느웨로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편견을 가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단기 선교를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다 편견인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다 깨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실버 선교사님으로 나가시는데 너무 잘하세요. 예, 그러시고 뭐 이제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선교사로 나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어린 친구들까지도 MK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생기고 제가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편견을 깨야 될 때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나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